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하나 아쿠아파란에 대해서 흰꼴뚜기 수조를 맡고 있는 서규만 아쿠아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생물은 흰꼴뚜기라는 생물인데요. 앞에 있는 이 흰꼴뚜기라는 생물은 저희 제주도 아쿠아 플라넷에서만 키우고 있는 전시생물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문어나 오징어가 키울 수가 없는 동물인데 되게 얘네가 예민하고 온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먹이 생물도 사람들이 쉽게 집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구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굉장히 낮은 수온에서도 지내는 문어나 오징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키운다기보다 전시하기에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생물인데 저희 제주도 아쿠아플랜드에서는 잘 키우고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아쿠아플랜드에서 영어 좋은 소식 있죠. 저희 흰꼴뚜기가 알을 낳았는데요.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저기 해초류 뒤에 알이 숨겨져 있어요. 저 알은 어저께 낳은 알인데요. 혹시 강낭콩 아시나요? 그 강낭콩 껍데기처럼 길쭉하게 생겼다고 해서 약간 콩 모양처럼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아, 네. 저 안에 그 알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정확히 세워 보이진 않겠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알을 낳고 나면은 금방 죽고 만다고 하는데 알을 낳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고요. 서서히 죽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명판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죽는다고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밥 줘야죠. 아, 흰꼴뚜기 케어해 주죠, 제가. 밥을 주는데 어떤 밥을 주는지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떠세요? 사실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진짜 신비롭죠. 어떻게 보면은 생물인데 내장기관이 보인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아쿠아리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물을 저희가 키우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마른 오징어는 살 오징어라고 하고요. 무늬 오징어라고 불리는 흰꼴뚜기는 오징어 중에서도 크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흰꼴뚜기지만 오징어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무늬 오징어라고도 불리고 죽었을 때는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흰 오징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먹는 오징어는 보통 동해에서 잡히는데요. 앞에 있는 흰꼴뚜기들은 남해 제주도에서 많이 잡힌다고 알려져 있어요.